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 리조트는 어디일까요? 오픈 전부터 호텔 좋아하는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곳,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던 곳에 얼마 전 다녀왔습니다. 바로 오픈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 럭셔리 리조트, 아름다운 서귀포 범섬 오션뷰를 간직한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앤 스파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호텔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메리어트 호텔 하면 5성급 고급 호텔이 딱 떠오르시죠? 제주 신화월드에도 메리어트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메리어트 계열에는 상당히 많은 호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럭셔리 라인, 즉 최고급 호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JW 메리어트인데요. JW 메리어트 호텔은 서울의 동대문과 반포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이번에 제주에 오픈한 건 호텔이 아닌 리조트입니다. 특히 이번 리조트는 세계적인 리조트 디자이너인 빌 벤슬리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디자인에 참여해서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지역의 문화와 특징을 독특하게 녹여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과연 한국과 제주를 어떻게 리조트에 녹였을지 호텔의 구석구석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JW 메리어트 제주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니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먼저 리조트의 입구부터 리조트의 색을 알 수 있는데요. 제주를 상징하는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간에는 한국식 소나무 분재와 한복을 입은 여성을 형상화한 중앙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상도 눈에 띄고요. 정문을 열고 프론트 데스크에 들어오면 너무나 한국적인 느낌의 프론트에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다녔던 호텔과 리조트는 유럽식이나 일본풍 또는 중국 느낌의 호텔이 많았는데 이런 한국스러운 고급 호텔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지붕이 기와집을 형상화했고요. 지붕 사이사이에 비둘기가 있는데 이건 카텔란 작가의 박제 비둘기 작품이라고 합니다. 소파 앞에 있는 테이블도 한국의 전통 반상과 자개상이 쓰이고 있고요. 독특하게도 체크인은 카운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직원분이 오셔서 체크인을 진행하는데요. 웰컴 푸드로 가벼운 단팥죽이 제공되어서 추운 몸을 따뜻하게 녹이면서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 리조트답게 객실까지 직원분의 에스코트를 받았는데요. 복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JW 메리어트 제주의 시그니처 색은 노란색입니다. 빌 벤슬리가 제주에 있을 때 제주의 유채꽃에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채꽃의 노란색, 현무암의 회색, 제주 바람을 뜻하는 흰색을 섞어 리조트 내부의 컬러가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밝은 톤의 목재를 많이 사용해서 리조트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바닥의 무늬는 한국의 전통 조각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복도 곳곳에 전통 자개장과 장독대, 전통 청자와 백자 등으로 한국 전통 가구의 미를 살리고 있고요. 제주 해녀를 형상화한 작품들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작품 보는 재미도 쏠쏠했네요. 자, 그럼 객실들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묵었던 룸인 프리미엄 킹룸입니다. 복도와 마찬가지로 밝은 목재와 노란색 컬러가 방을 따뜻하게 비춰주는데요. 벽에도 복도 바닥처럼 조각보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깔끔하면서도 불규칙적인 무늬가 세련되었고요. 테이블과 소파까지 있어서 룸서비스 시켜먹기 딱 좋겠죠? 저희는 3명이 방문해서 소파를 소파베드로 만들었는데 소파가 진짜 푹신하고 좋았습니다.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가 힘들었고요. 침대 옆과 세면대 옆에는 호롱불을 형상화한 조명이 있는데 진짜 너무 예뻐서 탐이 나는 조명이었습니다. 한국적인 게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다니 감탄이 나왔고요. 가운데에 예쁜 문을 열면 이렇게 거울로 변신해서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침대 맞은편에는 특이하게 세면대가 두 개가 있는데 역시 노란색 대리석을 이용한 게 특징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좋은데 샤워실에는 노란색 대리석으로 된 욕조가 있어서 여기서 몸도 지지고 밖으로 보이는 오션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메니티로는 불가리 제품이 다회용기로 제공되고요. 전객실 다이슨 드라이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이좋은 오리상 밑으로는 금고와 급속 제빙기, 커피 머신이 있고요. 캡슐 커피와 티백 차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니바에는 다양한 주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룸 가격이 비싼 만큼 상대적으로 미니바와 룸 서비스는 저렴한 편이라 룸 서비스에 술 한잔 곁들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JW 메리어트 제주는 정객실 모두 발코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코니에서 범선 뷰를 즐길 수 있는 룸입니다. 리조트 곳곳의 조경을 감상하기에도 딱 좋죠? 다음은 두 가지 스위트룸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곳은 프리미엄 스위트룸입니다. 프리미엄 킹룸이 43제곱미터, 스위트룸은 90제곱미터로 2배 정도 큰 룸인데요. 거실과 침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보다 쾌적한 숙박이 가능합니다. 노란색 쿠션을 베고 누우면 꿀잠 잘 것 같은 소파와 큰 테이블과 넉넉한 의자들이 있고요. 특이하게 침실 안쪽에 대리석 욕조가 있어서 목욕하면서 멀리 창밖의 풍경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스위트룸은 패밀리 스위트인데요. 이름 그대로 어린 자녀들과 동반하기 좋은 룸으로 아이들을 위한 2층 침대와 텐트를 비롯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가구들이 많이 있고요. 화장실과 샤워실도 아이들을 위해 낮게 설치되어서 어린 자녀와 여행이라면 이 방이 최고일 것 같네요. 자, 대표적인 룸 타입을 살펴봤으니 이제 식음업장을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JW 메리어트 제주에서 가장 기대한 곳이 이제 소개드릴 식당들인데요. 먼저 조식, 중식, 석식까지 운영되는 아일랜드 키친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각부 무늬와 거울이 설치된 벽이 정말 화려하고 예쁘죠? 목가고리 조형물부터 회색 돌담과 동양적인 그림까지 식당 인테리어도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아일랜드 키친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브런치 로얄이라는 뷔페가 운영 중입니다. 중식 뷔페인데 가격이 1인 17만원으로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 비싼 값어치를 하는구나 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자마자 모에샹동 샴페인을 따라주시는데요. 놀랍게도 브런치 로얄에서는 이 샴페인이 무제한 제공됩니다. 샴페인이 향이 강하지 않고 깔끔하니 뷔페 음식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샴페인만 열심히 먹어도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먹고 체크아웃해서 집에 가는 건 운전도 그렇고 조금 곤란하니까 체크인 하기 전에 오셔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샴페인을 한잔하고 있으면 무려 그 귀하다는 캐비어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캐비어를 먹은 건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본격적인 식사 전에 캐비어와 샴페인으로 입안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브런치 로얄에서는 뷔페인데 단품 메뉴들도 따로 주문이 가능한데요. JW 에그로얄, 훈제 연어와 트러플, 겨울 수프, 애월 단호박죽, 고사리 떡국, 한국식 반상, 흑돼지 탕면까지 다 주문해 보았는데요. 진짜 모든 메뉴가 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JW 에그로얄의 스테이크가 최고였고 반상으로 장어 솥밥이 나왔는데 이 솥밥이 진짜 고슬고슬 맛있었습니다. 또 의외로 진짜 맛있었던 게 이 고사리 떡국인데요. 육수도 굉장히 진하고 고기도 잔뜩 들어서 제가 먹어본 떡국 중에 최고의 떡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단품 메뉴로 어느 정도 배를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뷔페를 먹어볼까요? 음식들을 전시해둔 공간도 참 예쁜데요. 바로 앞에 해산물 코너에서는 싱싱한 대게와 랍스터, 전복이 있으며 연어, 참돔, 광어, 단새우 사시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밥 종류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받았던 캐비어를 참돔 위에 올리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평소에는 쉽게 하지 못하는 사치를 제대로 부렸습니다. 그 외에 코코넛 시림프, 라따뚜이 같은 이국적인 메뉴도 있고요. 제주도 대전감자와 소시지, 감귤 탕수육, 제주방어로 만든 피시앤칩스 등 제주스러운 메뉴들도 있네요. LA 갈비, 돼지고기 구이, 장어구이, 노가니 수육, 육회, 찜갈비, 불닭구이, 양념치킨 등 육류 메뉴도 정말 맛있는 메뉴가 많았고요. 샐러드류를 비롯해 JW 장아찌 등 한식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게는 찜도 준비되어 있어서 차갑게 먹을 수도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요. 대게가 보통 까기가 귀찮아서 사실 선호하는 메뉴가 아닌데 여기 대게는 수율이 정말 좋아서 다리를 꺾으니 통 살이 그냥 쉽게 빠져나오더라고요. 대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환장하고 먹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메뉴들 중에 가장 맛있게 먹은 메뉴는 찜갈비였고요. 디저트 메뉴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JW 시그니처 주상절리 크루아상인데요. 주름 모양이 평소에 알던 크루아상과 다른데 정말 바삭하고 고소하니 맛있었고요. 이외에도 눈 돌아가게 아름답고 예쁜 디저트들이 한가득합니다. 처음에 단품부터 다 먹다 보니 디저트 배가 부족해서 많이 먹지 못한 게 참 아쉬웠고요.
이 달달한 디저트와도 모에샹동 샴페인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5-6잔 정도 마신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일랜드 키친의 디너 뷔페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데요. 저녁 뷔페는 시푸드 로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계절마다 메인 요리가 달라지는데 현재는 샤브샤브가 메인으로 제공됩니다. 셰프들이 직접 제주 콩으로 만든 된장과 JW 가든에서 직접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 그리고 제주산 싱싱한 해산물과 제주 흑돼지, 차돌, 양고기가 제공되는데 여기에 뷔페는 브런치 로얄의 뷔페와 거의 동일한 메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랍스터도 샤브샤브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고요. 메인 메뉴들과 디저트까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술을 많이 못 드셔서 브런치 로얄의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보다 저렴한 디너에 시푸드 로얄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조식 역시 아일랜드 키친에서 제공되는데요. 조식은 뷔페가 아닌 단품 또는 세트 메뉴로 제공되는데 저희는 세트 메뉴로 주문을 했습니다. 또다시 등장한 주상절리 크루아상과 굉장히 건강한 재료들만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너무 맛있는 샐러드와 하우스메이드 그래놀라 요거트가 나오고요. 6가지 메인 메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브런치 로얄에서 주문할 수 있었던 단품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고사리 떡국을 주문했는데 정말 맛있었고요. 아일랜드 키친뿐만 아니라 JW 메리어트 제주의 전체적인 특징인데 식당의 규모가 꽤 크지만 룸이 적다 보니 어딜 가도 사람이 한적한 편입니다. 뷔페에 가서 줄을 길게 서거나 사람들로 인한 소음이 거의 없이 매우 편안하게 고급 뷔페를 즐길 수 있고요. 직원분들도 어쩜 이렇게 친절하신지 제주에서 받았던 서비스 중에 최고였던 곳입니다. 아일랜드 키친의 뷔페 정말 좋았지만 뷔페에 가면 늘 과식하게 되거나 위가 작아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아까울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최고의 식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더 플라잉 후그, 즉 나르는 돼지라는 뜻의 식당인데요. 이곳은 우드파이어 그릴과 브리고분으로 훈련의 짙은 풍미를 선사하는 그릴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고퀄리티의 디너 코스 요리 식당입니다. 은은한 조명과 노란색이 많은 따뜻한 인테리어, 그릇의 디자인과 식기류의 배치까지도 정말 예쁜 식당이었는데요. 그릇과 메뉴판 등 가게 곳곳에 귀여운 날개 달린 돼지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인 15만원짜리 디너 7코스를 주문했는데요. 먼저 식전주로 향긋한 자몽주가 제공되고요. 다음으로 아주 귀여운 아뮤즈 부시가 제공됩니다. 제주를 형상한 곳으로 우도 땅콩, 서귀포의 귤 등으로 만든 귀여운 한입거리였고요. 다음으로 갓 구워진 식전빵에 구운 귤이 나오는데요. 함께 제공되는 버터가 진짜 맛있더군요. 갓 나온 빵에 맛있는 버터가 합쳐지니 진짜 최고였습니다. 구운 귤은 저도 한 4년 만에 먹어보았는데 빵에 껴서 먹으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한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요리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리로 모슬포 방어회에 사과 퓨레와 레드프릴 등이 올라간 굉장히 특이한 조합의 요리가 나왔는데요. 제주에서 방어회 많이 먹어봤지만 이런 조합의 맛은 처음이라 매우 신기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오리고기인데요. 우드파이어 그릴을 이용해 껍질은 더 바삭하게, 속은 더 촉촉하게 구워진 오리고기였는데 베이징덕 느낌도 나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큰 사이즈의 전복구이가 나오고 네 번째 요리로는 2플러스 한우 채끝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대정읍의 감자를 이용한 감자 퓨레까지 함께 나오는데요. 미디움 레어로 딱 맛있게 구워진 스테이크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식당에서는 한우 스테이크가 마지막 메인 요리로 나오는데 여기는 중간 메뉴인 게 특이한데요. 캐비어가 올라간 제주 레몬 샤베트로 입안을 상큼하게 만들어주면 진짜 마지막 메뉴이자 주인공 플라잉 호그가 나옵니다. 껍질이 바삭하게 구워진 흑돼지 위로 JW가든에서 직접 기른 채소가 올라가 있는데요. 돼지고기의 껍질이 마치 북경오리의 껍질처럼 껍질만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진 게 특징이었습니다. 밑에 살코기는 마치 수육을 먹는 듯 부드러웠는데요. 보통 고기를 오래 구우면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껍질만 딱딱하지 않고 바삭하게 만들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흑돼지를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이런 식감과 맛은 진짜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우유와 딸기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와 따뜻한 차와 어울리는 가벼운 디저트까지 꽉꽉 찬 코스 요리로 제공됩니다. 플라잉 호그에서도 아일랜드 키친과 마찬가지로 직원분들의 서비스가 정말 좋았는데요.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숙박은 하지 않더라도 플라잉 허그의 밥만 먹으러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커피와 디저트를 먹어볼까요? 리조트 6층에 위치한 더 라운지에서는 커피, 차, 베이커리 등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제주 크랑 크루아상 세트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제 주먹이 작은 편이 아닌데도 이 정도 사이즈니까 얼마나 큰 크루아상인지 느껴지시죠? 바삭바삭한 크루아상은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함께 나온 카푸치노의 거품에 찍어 먹어도 좋고 딸기잼과 블루베리, 바닐라 크림, 아이스크림 등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시그니처 커피와 차도 마실 수 있는데요. 호텔 카페 치고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으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라운지에서 같은 층 통로를 지나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카페 댄싱 누루미가 있는데요. JW 메리어트 제주의 빵부심을 더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굉장히 층고가 높고 쾌적하며 조명부터 인테리어까지 정말 고급스러운 카페인데요. 이곳은 가격이 대박입니다. 호텔 카페 하면 아메리카노가 기본 1만원 이상으로 생각되는데 여기는 아메리카노 4,500원, 라떼 5,000원, 시그니처 음료 6,000원으로 일반 동네 카페보다도 저렴합니다. 게다가 베이커리류도 일반 카페 수준으로 저렴하니 여기는 제주도민으로서 서귀포에 약속이 있다면 자주 올 것 같은 곳이네요. 자, 이제 디저트까지 배부르게 먹었으니 수영을 하면서 그동안 먹었던 칼로리를 빼볼까요? JW 메리어트 제주에는 리프레쉬 실내 수영장과 실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 역시 조각보와 노란색 조명이 예쁘게 설치되어 있고요. 중앙불이 꽤 넓고 수심이 성인 가슴 깊이 정도로 깊은 편이라 본격적으로 수영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은 수영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재밌는 물놀이 시설도 소소하게 갖춰져 있고요. 따뜻한 자쿠지 공간과 사우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실외 수영장이 최고였는데요. 실외 수영장은 미온수로 운영 중이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영장 너머로는 예쁜 정원과 함께 범섬 오션뷰가 펼쳐지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범섬뷰를 좋아하는 편인데 수영도 하고 범섬멍도 때리고 너무나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내와 실외 모두 규모가 엄청 큰 수영장은 아니었지만 투숙객이 많지 않아서 둘 다 매우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건물 안에만 있어서 정작 건물의 모양을 잘 몰랐는데 수영장에서 바라본 리조트 건물도 참 예쁘더라고요. 이번에는 1박만 해서 여유 없이 다녀왔는데 다음에는 2박 이상 와서 제대로 여유를 즐기고 싶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인테리어도 수영장도 음식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JW 메리어트 제주.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역시 다소 비싼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묵은 프리미엄 킹룸은 1박에 약 110에서 130만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2인 34만원의 브런치 로얄이 포함된 가격이지만 아무래도 쉽게 방문하기에는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JW 메리어트 제주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오후 8시 프리즘 어플의 체크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가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구성이 정말 괜찮습니다. 이번 프리즘 라이브의 JW 메리어트 제주 라이브는 두 번째 앵콜 방송으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갈수록 풍성한 혜택들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좋은 리조트에 왔으면 리조트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기도 바쁜데요. 그래서 모든 다이닝이 포함된 다이닝 올인클루시브 상품과 2박 패키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한정 판매되는 디럭스 2박 패키지를 예약하시면 프리미엄 킹룸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아일랜드 키친 조식 세트 2인 1회, 제주 브런치 로얄 2인 1회, 스페셜 디너 2인 1회 제공으로 스페셜 디너는 앞서 소개드린 더 플라잉 호그 디너 7코스나 아일랜드 키친 디너 뷔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가리 핸드워시와 핸드로션까지 제공되는데 정가 335만원의 이 상품이 라이브 한정 약 211만원으로 거의 120만원이나 저렴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JW 메리어트 제주는 2박은 해야 여유롭게 모든 걸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상품이고요. 그래도 실속 있게 1박만 알차게 보내실 분들을 위한 1박 다이닝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상품도 있습니다. 룸 업그레이드와 아일랜드 키친 조식 세트 2인, 더 라운지 제주 크랑 크루아상 세트 2인, 스페셜 디너 2인 1회가 제공되는 패키지 상품도 가격이 괜찮고요.
또한 요즘 자녀 한 명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3인 여행객도 많아졌는데요. 디럭스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아이를 위한 소파베드 셋업 무료 및 조식 세트와 디너 뷔페에 어린이 무료 추가는 물론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키즈 캠프 등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비싼 방인 파노라마 스위트 하이엔드 패키지 상품도 있는데요. 브런치 로얄 2인과 조식 세트 2인이 포함된 가격인데 공식 가격은 230만원이지만 프리즘 라이브에서는 157만원으로 70만원 이상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오니 최상위 등급의 스위트룸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만한 기회도 없겠죠? 또한 식은법장 대신 룸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룸 올리에 댄싱 두루미 카페 음료 두 잔이 포함된 상품도 있고요. 반대로 숙박 대신 식은법장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역시 프리즘 단독으로 더 플라잉 호그 디너 코스와 아일랜드 키친 디너 뷔페 상품도 있는데요. 같은 가격에 어린이 무료 추가나 글라스 와인 제공, 무제한 맥주 제공 등 혜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식당만 가시려는 분들도 꼭 라이브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디너 뷔페는 성인 2인 가격에 어린이 2명까지 무료로 추가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자녀와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프리즘 라이브를 통해 2월과 3월 투숙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요. 더 플라잉 호그 디너 코스나 디너 뷔페인 시푸드 로얄에서 식사를 하시면 화이트 혹은 레드 와인 두 잔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호텔 와인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고급스러운 음식에 분위기 좋게 와인까지 곁들여 마실 수 있는 혜택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주에 새롭게 등장한 대장 호텔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앤 스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싼 가격답게 확실한 서비스 퀄리티와 아름다운 인테리어, 미식의 향연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숙박 기간 내내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는데 다음에는 맑고 따뜻할 때 와서 더 진한 힐링을 누려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주의 구석구석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